예,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기도 하고 고민들이 있어서 시장이 좀 주춤거리고 있죠. 예, 월요일에 시황해설은 김진 주식원탑 이사님 함께 하는데요. 예, 한 주간의 기준을 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 얘기도 분석을 해볼 거고요. 이제 금리 인하의 플레이, 예, 금리 인하의 시기가 왔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얘기를 일단 할 텐데요. 조금 뜬금없는 얘기부터 하면, 네, 코스피 올해 뭐 3천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언제 가는 겁니까 3천은? 뭐 글쎄요, 저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답답해서, 우리 시장이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2000 그나마 이제 2,700에서 지금 공방전인데 그렇게 녹록치 않게 2,800, 900 가기를 생각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주말에 잭슨홀 미팅 파월 발언이 있었는데, 예,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기대감을 높이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비둘기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시장은 환호했는데 의미 좀 해석해 주세요. 일단 뭐 잭슨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네, 뭐 주말 사이에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네, 테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잭슨홀 이전에 조금 약간 바뀌어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연준 의사록이 공개됐던 날, 네, 미국의 노동통계청에서 지난 1년간의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를 아주 큰 폭으로 하향을 조정시켰거든요. 81만 뭐 8천 개인가 엄청 줄였죠. 네. 근데 이 의미라는 게 뭐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고용시장이라는 게 그리고 그 경기 경로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굉장히 나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연준은 늘 데이터 디펜던트를 했기 때문에, 네, 의외로 데이터가 수정된 상황이니까 데이터 디펜던트를 한 연준에게 너희들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라는 정치적 비판이 굉장히 강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사실 심정적으로도 경기 위험이 굉장히 좀 다시 증폭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잭슨홀에서는 파월 의장이 충분히 완화적일, 네,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파월 의장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시그널을 줘야 될까라고. 근데 결국 파월 의장이 꺼낸 카드는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대신에 The time has come이라는 선언적인 문장을 사용을 하면서 마치 그 드라마 왕자의 게임의 Winter is coming 같은 그런 선언적인 문장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아직 금리도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QT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엄청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이 의외로 적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시장은 카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우려될 수 있었던 이 경기에 대한 리스크를 또 오히려 축소시키면서 해석을 했던 것 같고, 경기 위축의 위험도 제거되고 주식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플레이를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잭슨홀 연설을 보면 파월이 노자의 책을 열심히 읽어서 무위의 도를 실천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표현해서 그렇대요. 고용지표는 100점 맞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성적표 받아보니까 70점이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의존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게 대단히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이런 또 맹점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50BP를 안 내드리라도 9월에 QT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줄인다든지 일찍 종료한다든지 이런 수단도 있고요. 그런 게 오히려 시장에 도움이 될걸요. 시장에 말처럼 50BP 내리면 더 충격이 클 거고요. 자, 그러면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중금리는 내렸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졌죠? 네, 우선, 네, 잭슨홀 이후에 금리 경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좀 보려면, 네, 가장 쉬운 방법인 이제 페드와치 12월 달의 금리 예상 상황을 보면 될 텐데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제가 그 페드와치에서, 네, 나온 그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가장 짙은 색이 잭슨홀 이후의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덜 짙은 색이 바로 잭슨홀 직전의 예상치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흐린 색은 일주일 전의 예상치인데요. 잭슨홀 이후에
12월 달에 현재보다 기준금리가 100bp, 약 1% 정도 낮아져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비율이 44% 정도가 되고요. 75bp 정도 낮아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오히려 잭슨홀 이전보다 감소하면서 24%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125bp 더 많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 급증하면서 26.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통화정책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준은 올해 세 번의 FOMC가 남아있는데 네. 이 세 번 모두 금리는 인하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 중에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50bp의 빅컷이 있을 수 있다 쪽까지 반응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데 두 번까지 나온다는 건 시장이 너무 과하게 과잉 반응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 오히려 지난주에 경기 경로가 네. 되게 안 좋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예.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까지도 좀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반응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나 네, 우리가 페드워치는 네, 이 고정값이 아니라 예, 확확 바뀐다. 이걸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주제가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의 어떤 시기가 돌아왔다. 예, 미국뿐만 아니라 뭐 주변국들도 다 그러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예, 일단 잭슨홀 이후에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은 조금 의미가 있게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데요. AI 주도주군들이 시장의 핵심이었죠. 근데 이런 주식들은 사실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오르긴 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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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제일 올랐지만 네. 의미 있는 변화까지 보여지진 네. 않거든요. 반면에 금리와 연관되어 있는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꽤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러셀이 강했죠. 네. 네.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경기 민감주를 대변한다는 러셀 2000 지수인데 네. 3% 이상 급등을 하면서 저 개인적인 판단은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롱사인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증시도 본격적인 금리 인하 플레이를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미국의 일반 제조업까지 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를 비롯한 소비 그리고 부동산 건설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상승이 집중되는 모습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미국 시장의 모습입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증시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 플레이를 했고 이 과정에서 주도주는 상대적인 약세가 나타났고 대신에 자동차, 건설, 소비, 부동산 업종으로 시장의 전면이 바뀌고 있다. 약 일시적으로나마 바뀌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흐름의 변화들이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기이고 주도주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변화들이 구조적이냐? 아니면 이제 또 일시적인 현상이냐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그런 전략들은 일단은 기술주를 좀 줄여야 되고 나머지 경기주를 사야 되는 시기입니까? 네. 네, 일단 금리 인하 플레이가 되면 네.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약간 상당 기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주도주구는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지난해 11월에서 12월까지도 보면 주도주군보다 경기 민감주가 압도적인 주가 상승률을 무려 2개월간 보여준 적도 있었기 때문에 투자 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세지만 주도주군이 하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저는 지난주부터 왔었던 저의 투자 전략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아직까지 현금 많이 가지고 있고 주도주만 가지고 있자라고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그 현금의 비중을 줄여서 경기 민감주를 사면서 주식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늘리고 주도주들은 그렇게 많이 줄여나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시장만 좀 국한해서 말씀을 네. 드려보면 미국 경기 민감주가 전면에 나서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좀 좋은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그렇죠. 우리 제조업이 좋으면 우리가 좋죠. 예. 네. 그런데 이게 지수로 보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주도주군들은 조금 상대적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수로는 조금 약할 수 있지만 다른 종목군에서 기회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오늘 조금 셌으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렇지 않아서 그러나 그냥 제 생각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섹터는 자동차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고 자동차라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업종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가장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리나 플레이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추세가 좋죠. 우리나라 은행,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 건설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좋은데 이런 종목들도 미국이 지금 다시 그런 주식들이 세니까 연결시켜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매크로하고 미국 매크로가 분명히 다르고 네. 부동산 경기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등치시켜서 보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만일 미국의 일반 제조업체까지 주가가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여전히 올해 1년 내내 부진했던 뭐 2차 전지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주식들도 약간의 반전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거기까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주도주가 조금 쉬고 주도주의 지위를 완전히 이탈하고 하락 추세로 간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예, 좀 쉬는 공간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경기 민감주가 갈 수 있다. 경기 민감주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사실은 이제 경기 비민감주 빼고는 다 민감주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자동차 건설, 조선, 뭐 화학, 소재 이런 거 사실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런 광범위한 건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자동차를 먼저 좀 얘기하셨고 조금 더 확산된다면 2차전지 소재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위축했던 국면에서 조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렇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주식을 사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그럼 주목할 이벤트나 포인트들 어떤 거 있는지 정리해 주세요. 예, 이번 주는 뭐니 뭐니 해도 목요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네. 네. 목요일 새벽에 5시 20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적 자체는 지난주까지도 글로벌 IB가 계속해서 실적 전망치를 올려왔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이번 실적에서도 빅테크가 캐펙스를 유지시켰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도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한번 이슈가 됐던 블랙웰 B200에 관한 아직 충분한 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납품 지연 설에 대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주가가 조금 올라온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B200이 좀 늦게 공급이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 걸 쓸 거다, 고객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뭉뚱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암튼 목요일날 좀 일단 그 소음이 있을 것 같고요. 목요일 저녁에 미국 GDP 예상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 제가 서두에 미국의 경기 경로가 조금 낮아져 있다는 걱정이 있으니까 이번에 GDP를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낮아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주간의 시장의 중심을 잡는 시간 월요일 시황 해설 주식원탑 김진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